선조의 기억을 통해 가르침을 얻고 싶습니다. 푸른 물을 가져두는 기억을 꺼내서 우리의 기억을 더하고 그에 대한 개색 태초 마을로 가서 네, 푸른 물에도 모으고 리사도 한번 만나보고 하겠습니다. 근데 쟤들이 치는데 가서 한번 차르 젠드나 먹어볼까? 차르가 일단은 제가 갓바를 만들면 10개가 필요하잖아요. 차르가 너무 부족하거든요. 아이고 동굴까지 들어와서 푸른 물에 다 쓸어 왔다. 6개나 줬는데 다른 말 하진 않겠지? 자 이곳은 이제 다크 지그라트. 저번에 차르 보석을 원해러 왔습니다. 차르 보석 젠데는 건가? 원소는 전부 젠데 있었습니다. 차르 보석 젠데면은 확정으로 그 전맵 레반트에서 요새 이곳에서 하나씩 먹을 수 있는 거죠. 이거 오늘따라 끈질기냐? 말하고 있는데 빨리 없어져야 될 거 아니야. 오, 개뜬금없이 주네. 이제 필요 없잖아 저거. 아 젠 안 돼 있네. 젠이 안 되네. 어, 나 멀리서 봐서 번쩍여서 된 줄 알았는데. 그러면은 차르 보석을 어떻게 먹긴 좀 그렇고. 차르 아 내가 팔라듐 하나만 있으면 차르 무기를 하나 만들어 갈 수 있는데. 팔라듐을 하나 구해서 차르 무기를 하나 더 만들고 차르 세트는 안 만드는 걸로 하죠. 오, 야 푸른 물에도 강화판도 쓸 수 있네. 한번 써. 나한테 볼 일 있남? 안 오는 게 좋을 텐데. 오호, 강력하구만. 야, 강하다. 아판도 강하다. 아판도 지금 나버리고 지금 팔라듐도 하나 있는데 이번에 골드리치한테.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번에 골드리치한테 3개 받으면 10개거든요 딱? 내가 기억하기로는 신발에 3개, 머리 2개, 갑바 5개에서 10개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지금 차르 무기를 하나 만들면 하나가 부족하단 말이죠. 지금 만화석을 10수개를 다 캤는데 믿기지 않겠지만 하나도 안 나왔어요. 여태까지 한 3개 캐면 하나 나왔는데 그래도 필요할 때 되면 안 나와. 나 이 게임을 끝내지 못하게 하려는 계략이 있는 거에 분명해 지금. 쟤도 한번 가업판으로 잡아볼까? 가업판 재활용되니까 너무 좋다 야. 4개 박아놓고 그거 계속 쓰면 되는 거 아니야 해수에 가며. 개사기네. 3개 연속으로 터뜨려보자. 생각에 3개면 죽어. 쟤네 번개 속성이잖아. 생긴 거랑 다르게. 야! 쓰레기들! 이 친구도 불러와. 내가 준비한 게 하나 있지. 3개 있지, 3개. 빨리 와봐! 폭발을 보여줬으면 좋겠어. 펑! 같이 터져. 펑! 어우 큰 게 죽었다. 뭐야 왜 기침하다 말어. 야 약간 재밌는데. 야 큰 거 나름 튼튼한 편인데 파라든 나왔네요? 파라든 말고 헤크마나이트를 줘. 헤크마나이트 하나만 있으면 돼. 그러면은 저기서 3개 받으면은 세트 딱 나오거든요? 오 나왔다! 야 됐다 이제! 카리나 찾아! 아이고... 오랜만에 만납니다. 제가 메이스를 많이 썼고 차르도끼는 이미 썼죠? 이거 한성검 한번 써봅시다. 차르검 만들어주세요. 차르검 어딨어? 더 약한 것 같은데 잠깐만. 토끼보다 더 약한 것 같은데.
아, 왜다 0.8인 거야, 속도가? 이해가 안 되네. 너무 약한데? 15% 가빠로 그거 더해줘서 뚜껑까지 하면 25%죠. 그래도 별로야. 이게 1.1이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입니다. 버리고 가고 싶은데 무거운데? 반품 가능? 반품 해주실래요? 아, 쓰레기 녀석. 도움이 안 되는구만. 야, 뭐 나오자마자 쏘는 놈이 어딨니 세상에. 도덕이가 도덕성이라는 게 있어야지 말이야. 어? 이리 와봐. 아. 딱 됐마. 어? 강타로 마무리. 자식. 비싼 거 하나 먹자. 아, 너무 잘 쳐주니까 당황스럽네. 근데 제가 아직 골드리치가 갱신이 안 됐거든요. 체르소니즈에서 많이 잤는데 일부러 막 하루씩 잤는데. 근데 아직도 안 됐어. 이동도 한번 왔다 갔다 했는데도. 너무 나약하구나. 박태. 야. 사실 무슨 무기 쓰던 깨는 건 문제 없으니까 이거 쓰자. 아, 너무 아까워. 여기 이걸 만들기 위해 투자한 내 시간이 너무 아까워. 편집돼서 한순간이었겠지만. 어! 됐어! 골드리치! 물 좀 마셔. 딱 하루 부족했네. 그치. 그렇게 많이 잤는데. 에크마나이트가 제일 비싼 재료기 때문에. 헤크마나이트 세터도 비싸지 않을까? 뭐 차르도 기대 살짝 되긴 하는데 차르 무기 때문에 정신줄 놓을 것 같아. 너무 성능 구려서. 가자! 10개지? 이제 가면 되겠네. 아, 뭐야, 또 젠데 있어? 진짜 존나 짜증나게 하네 진짜. 이것이 함정 콤보. 아이고, 너는 함정을 밟고 죽을 것이다. 재활용 메타. 예이. 롤랜드. 푸른 물에 가져왔습니다. 바람의 문장 안에서 불꽃춤을 시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을 것이요. 하지만 이 새로운 레반틴 화기는 이 자체로 불꽃 같은 것이니 아마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소. 이런 마법을 사용하는 방법은 다양하니까 말이요. 스칼렛 레이디가 엠메카르의 흥미로운 상자를 숨겨두었더군. 비질 크리스탈 아래에 있어. 나무 상자는 내버려 두고 뒤엔 레벨 3자 성로로 간다면 많은 보석을 얻게 될 것이오. 비지 크리스탈 아래에 있는 통로 갔죠? 스칼렛 레이디 간 거구나. 최소이지 고스트 패스 넘어 계곡으로 가면 무덤에 갇혀있는 정령이 있을 것이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준다면. 타락한 무덤 얘기하는 거죠? 타락한 무덤이 그런 게 있었어? 그.. 걔 얘기하는 건가? 해골? 걔가 여자였나봐. 몰라, 안 나눠주던데? 필요한 거 구해줬는데 뭐.. 나한테 줬었나? 기억 안 나. 내가 이거 정보 주는 게 다야? 아이씨.. 뭐야 이게.. 방금 문장 어쩌고저쩌고 하지 않았나? 아우라의 전역엔 차르스톤이 매장되어 있어. 어디에 숨겨진지 정확하지 않지만 이거 하나만 알려줄 수 있지. 완전한 갑옷 세트를 제작할 수 있을 만큼 차르스톤을 찾는 건 불가능할 것이오. 아, 그래? 아, 이걸 지금 알려주는 거야? 네, 차르스톤 다 모아도 완전한 세트 못 만든대요.
아, 닥쳐. 아, 됐어, 이제. 갈 거야, 나.